Nice Game TV.에너지업 파업 매치업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해요. 아, 그러니까 난 타이밍 기다려줬잖아. 뭐 할 건지 몰랐지 나는. 원래 그냥 막 하는 거지. 아, 지금 뭐 우리 뭐 짜고 한 거 있어? 에이 실망. 아, 죄송해요. 우리 의인은 여기서 연청교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멘붕을 했기 때문에 업 시키는 의미에서. 네, 뭐 어찌 됐건 시래기의 불짬뽕이냐. 에어컨의 탕수육이냐를 놓고 지금 사내 매치업 LOL 대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1대 1. 브라팀 1. 더스팀 1. 이제는 말 그대로 염천교. 그 염천교가 정말 거지새끼 마냥 그 지옥불. 그 염. 물러설 곳이 없어요. 폭염. 거기로 가면은 창수형이 용이형 몸매가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소민아, 누나는 이제 원래 뼈밖에 없는데 더 말할 게 없지. 증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부탁을 했거든요. 네. 노인 공경 아니야? 아, 그런 거 없지. 그러면은 이제 생일용 부커 어떠냐? 생일 지났어. 지나버렸어? 지났나? 지나버렸어. 아, 지났네. 아, 이제 35점 몇 살이지? 35점. 아니지, 이제 막 이제 가 된 거지. 이제 되셨고 35.014 이 정도 됐고. 어, 잠깐만, 이건 아트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건 아트샘. 중진. 네. 아트샘. 네. 자, 어쨌든 3경기는 블라이드 픽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네. 블라이드 픽이라서 본인들의 이런 주 픽 하게 되고요. 지금 밴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경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김일분과 남궁광진 사원이 어느 라인으로 가느냐, 어느 챔피언을 픽하느냐가 아예 뻔하죠. 예, 중요한데 뭐 탑에서는 가장 그 진검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결국은 그렇게 서로 뭐 내가 이기네 당연히 너는 안 되네 했던 게 여기서 한번 이루어지네요. 개인적으로 전 탑에서 오늘 이제 누가 이기는, 아 지금 픽이 나왔는데 50, 역시 탑에는 50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스펠 위치가 있겠네요. 그 정도. 네. 신발 위치 정도. 봅시다. 몰맹. 룬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아. 물리피해 방어력. 왜 뭐. 방관 없이. 네. 깡 AD로 갔고요. 특성은 21구. 대파괴를 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노까지. 레전드 인드라. 인드라 선수의 룬 보면은. 주문. 실수죠. AP 고정을 갔어요. 미친. 이거 디코이의 어떤. 근데 이게 50의 분신 주문력 개수가 1.0이거든요. 921. 특성은 921형. 방어 쪽에 좀 더 신경을 썼는데 이거 버그 같은 거 아니니 렉이나? 아니 버그 아니죠.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분신의 데미지. 아니 이게 만약에 뭐 미드 50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드 50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냐고. 분신 데미지 15가 올라가요. 시작하자마자 1레벨 스킬을 분신을 찍는 거지. 아 되게 아프겠다. 그래서 미드를 가서 피즈가 Q를 쓰는 걸 보면서 분신을 쓰는 거예요. 그럼 피즈가 뭐 이건 뭐지 하면서 막 찌르겠지. 분신이 터지면서 15 추가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지. 이야 귀신 같네. 생각만 해도 지리웠어. 야 이거는 야, 이길 수가 없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벌벌 떨리네.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AP50을 해봤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되긴요. 짬뽕 먹게 된 거죠. 이게 자크. 당근형은 자크를 골랐어요. 그럼 미드50이 거의 확신시 되는 거고. 미드50으로 뭐 디코이 AP50. 자크는 라인 어디가 상관없어. 어쨌든 자크는 영원히 강키 코 안에 들어있을 거야. 네. 산란기가 되면 나오겠지. 야 좋다.
아, 미드 AP50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오류야.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 아니죠. 가능하죠 충분히. 지금 전판에 그렇게 당했는데 농민봉기에서 갱플랭크 개고생하다가 두 번째 판은 어떻게 하다가 졌는데 아까 보니까 화장실에서 저 누나네 팀 세 분이 나란히 걸어오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 그것은 마치 실외기실에서 짬뽕을 먹고 나온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다 필요 없고 지금 이거 렉이에요. 아유 아니죠. 한번 다시 볼까요? 버그. 버그야. 시간 약간 남았네. 인드라 빨리 봐봐봐. 제발. 룬 고정 에이 배 주문력을 왕룬에 3개나 투자해주면서 주문력을 15. 이것은 무려 분신의 데미지가 15나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잘못했어. 아유 잘못되지 않았죠. AP50 앞으로 각광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 아유 아니죠. 결국 1분위의 어떤 그 똥줄은 무사할 수 있겠고 난 나는 아이고 혹시 아세요? 배영만 아시나요? 배영만? 네. 언제 저거 아세요? 아쉽네. 응? 나이스 게임 TV. 엇? 아니 PD의 상태가 PD의 상태가 재경기 재경기가 온데. 아니 그렇지 않죠. 재경기다 이거. 아니 원래 이거 넣어요. 원래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 넣잖아요. 아 씨. 누나 누나 진짜 멘붕했어. 누나가 진짜 멘붕했어. 나보다 방송 많이 하셨는데 이걸 몰라. 자 3경기 시작합니다. 아 기대되네요. 아 챔스처럼 해줘야 돼. 아, 그럼. 아 이렇게 로딩 시간에 이 오프닝 다시 보여주기로 챔스처럼. 네. 정식 오피셜 한 중계. 그럼요. 지바차 지바치라고 오피셜 좋아하시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은 원래 안 했나요? 인드라 찍어봐. PD 뭐하냐. 인드라 찍고 50. 아 그 정리 나중에 하라고. 50 50 50 찍으라고. 50부터 50. 봅시다. 이거 뭐 인드라 인드라 왼쪽 있잖아. 오프닝을 틀었고 안 틀었고 중요한 게 아니야. 씨 씨 씨 눌러 씨 씨 마간. 잠깐 마간 제로인가? 마간 제로지. 주문력이 어? 어 맞네 맞네.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나 지금 주문력 15 머리... 있죠? 15 있어요. 주문력 15 있어. 주문력 15 있고 마관은 없어. 어? 아 있어 8포. 마관 있어요? 8포. 아, 눈이 안 좋아서 맞잖아. 누나 디코이야 이건. 첫 스킬 아 근둔 습격이네. 잘못 찍었네. 잘못 찍었어. 어? 인베 인베 제발 제발 근둔 습 어떻게 아 저 점에 안 맞는 거였는데. 저 점에 빠졌는데. 아 인드라 형 여기서 이제 증폭에 고서 시작을 했으면은 의도가 완벽했을 텐데. 나 지금 진짜 있잖아. 네. 인드라 부모님 안무 불러주고 싶다. 아유 누나. 아유. 짬뽕 좋아해요? 건강하신가? 짬뽕 한끼 하셔야죠. 야, 잠깐 방송 진행하고 있을 수 있냐? 아유. 가서 그냥 쥐빠요 그냥. 아유 두꺼비 좀 내리시면 곤란하죠. 와. 와 미치겠네. 와 미쳐버리겠네 이거. 아, 이거는 블루를 끌어오겠다는 건데 뭐 끌어오든 말든 50이 지금 AP인데 너무 그냥, 독특적이죠? 그냥 시간은 그냥 한번 이렇게 좀 끈 것도 아닌데 이거. 결국은 이렇게 됐어. 50대 50 미드야. 이거는 수합을 예측을 했죠. 그리고 바텀 라인이 탑에 갔어요. 어차피 피지는 망한다. 어차피 안 된다. 야. 라는 거거든. 그리고 피즈 같은 경우는 2대1 라인에선 6레벨을 먼저 찍기 때문에 6레벨의 기회가 한번 나오거든요. 다행히 정화로 궁극기는 풀 수 있겠네요. 그 그레이브즈가 둘이라 누나 팀 그레이브즈가 정화를 들고 있어서. 어? 바트 줘? 바트 줘? 전멸 전멸. 아 이거는 왜 저런 짓을 어차피 먹지도 못할 시에서. 야 데미지 차이가 두 대 때리고 한 대 때렸는데. 당연하지. 이래서 분신을 먼저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상빈이 형의 50 저희 팀의 50은 청가보 시작을 했단 말이죠. 아니 카운터 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방어룬을 들고 올 테니까 그거를 AP로 그냥 아우 그냥 아우 그 입 다물라. 당장 다물라. 아 신
중요하네. 아, 디코이 썼죠? 아, 데미지가, 이야, 데미지 보세요. 저기에 15가 추가된 데미지라는 겁니다. 아, 이거 레오나까지? 야, 이거는 아, 플래시! 이야! 아, 중국집 전화번호가 어디죠? 아, 여보세요. 여기 나이스게임 TV인데요. 불짬뽕 여섯 그릇이랑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탕수육이랑 네. 어, 깐풍기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네. 깐풍기 시켜 줄 거야? 깐풍기? 시켜 줄 거야? 깐풍기? 아니, 저희가 먹어야죠. 아유 씨. 아우. 아유, 이러면 자크도 크기 힘들고. 무엇보다 누누가 죽었는데 그 버프가 모두 오공한테 갔거든요. 아니, 누누 서폿이죠. 제가 다 착각을 했네요. 아무가 정글. 아무 우리 정글이죠? 아유, 누누 정글 맞네. 아유, 헷갈려. 아유, 아유, 지금 AP50에 모든 신경이 가 있어서. 하나만 얘기합시다. 네. 단무지 좀 주세요. 아유, 단무지 드려야죠. 단무지 따뜻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리겠습니다. 문만두는 한 팩 정도 드릴게요. 서비스로 주실 테니까. 물만 들어야죠. 아이, 안 되죠. 물. 그만, 나 이거 튀김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누나가 거기서 드실 수 있는 수분은? 나는 물만두 좋아한단 말이야. 그 시래기 방에서 드실 수 있는 수분은 짬뽕 국물밖에 없어요. 다른 수분은 누나 눈물로 섭취를 해야 돼요. 만두. 물만두에 깐풍기, 깐풍기. 아이, 그럼 참을 수 있어. 아이, 아이, 짬뽕인데 계약 조건이. 응? 붕신 맞았죠? 나 죽어요. 전멸 빠져도 죽어요 이건. 너무 빨랐어 이거. 큐 한 번 더 들어오면 어 미친 짓. 아니 이럴 바에야.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어땠나 싶기도 하네. 조각조각 부서진 작은 꿈들을. 아 진짜 아깝다. 왜 이렇게 난리들이 나는지. 그렇게 쌍버프는 블리츠에게 갔다고 합니다. 딜합시다. 깐풍기는 넣어줍시다. 에이, 깐풍기라뇨. 깐풍기를 어떻게 뜨겁게 넣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 이거 안 되지. 룸부터 형태스. 완전 멘붕이네. 디코이를 통한 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드라 선수는 AP50에 아직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그렇네. 깐풍기에 캡사이신을 조금 섞어서. 어디가 당군? 아, 중국집 어디? 가는 거죠. 중국집 가야죠. 짬뽕 시키러 가는 거죠. 어이구 짬뽕. 아유 맵구나! 야 이거 아이고! 이것은 암호까지 왔기 때문에 짬뽕이 더욱 맵게 이런. 아유 아깝네. 아이 중국집은 그래도 배달시켜 먹는 재미죠. 50은 CS는 그래도 비슷하네요. 다행이에요. AP50을 가다가 예, 그래도 롱소드를 갔네요. 지금 그 짬뽕 얼큰한 국물맛 생각나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아 너무 입맛 따시느라고 지금. 그 얼큰한 맛이 한여름 시래기와 함께하면. 아 잘 피했네요. 히히. 아까 나한테 기회가 있었어. 그렇죠. 그 기회가 언제였냐면 빗돌이 아프다고 징징댈 때. 그래도 내가 응교할게. 이때가 나의 인생의 첫 번째 기회. 그렇죠. 두 번째 기회는 이제 야 염청결혼 하자 생일인데 이외에 다 생일로 때우자. 재밌겠다. 어차피 새벽에 남으니까 매치업 연속 괜찮겠어요? 빠질래요? 아니 괜찮아. 그게 내 두 번째 기회였던 거지. 기회를 상실했죠. 그렇지. 어? 지금 안 먹는데 왜? 오늘 빠졌고 점심시간 짬뽕 먹었어요. 맵죠? 짬뽕. 이야 매운맛. 아유 얼큰하죠. 시원해서 그냥 아유 군까지 그냥 빵빵 시원하게 쏴주고.
저 날아가는 궁이 이제 흘리는 눈물이 되겠죠. 김일부 스킬 중에 얘기했거든요. 짜증내기. 아 지금 완전 지금 제가 그 스킬 풀 가동이에요. 아 그럼요. 아 짬뽕을 드시고 나면 짜증이 다 사라지실 거예요. 올여름 그냥 시원하게 이열치열. 아 짜증이 사라지겠지. 짜증 같은 그런 하찮은 감정은 남아있잖아. 살인 충동만이 남아있겠지. 좀비가 돼서 나오겠죠. 거기서 일단 1순위가 너라는 것만 알아도. 아유 그날 반차 쓰겠습니다. 반차 좋아하시네. 그 반차 내가 거절해. 팀장님 시끄럽다고. 난 앞으로 한 달 동안 휴무 없다. 아 죄송합니다. 반차 좋아하시네. 아 요즘 편성 때문에 힘든데 아유, 아침 방송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유 제가 그 출연진은 아닌데 그. 아유 까라면 까야지. 죄송합니다. 여긴 일단 사회 안에 군대야. 아이고 어? 야 잘 피했네요 이거는. 설계를 잘했죠? 우와 아 네 미니언 그렇지 먹어야지. 으앗 촛 아이 타워 맞았고요. 네 이제 다음 짬뽕 시간이 오면은 그레이브즈 우리한테 희망은 뭐가 있을까요? 아유 짬뽕 단무지죠. 희망은 단무지밖에 없어요. 아 깜풍기로 해요. 아유 단무지 촉촉한 단무지로 수분 보충할 수 있어요. 자크템 추적자의 팔목 밥 먹었죠? 정화 쏴야죠 지금. 같이 돌죠 탑블레이드. 그러나 고고 탑블레이드 50의 대회전은 AP 대회가 아니라서 돈은 어 추가됨 우와 쏴놨어. 아. 물레방아 인생. 아 이게 희망이 있어요. 아 어떤 거죠? 내가 두꺼비지 내리고 오면 돼. 아유 그러면은 같이 나가죠. 어 무효. 같이 재접속 되는 거죠. 에이 이게 사용자 설정 게임은 전원이 튕기면 방이 깨집니다만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방이 유지가. 그러니까 두꺼비 내려버리는 거지. 방송 두꺼부로? 안 돼. 어? 두 눈 똑바로 떠봤어도 이건? 아유 이게 마치 짬뽕 먹고 매워서 날뛰는 단군형의 모습이 상기가 되네요. 귀신같아. 단군 체력이 없지. 저 빨간 모습 보세요. 저 빨간 거 짬뽕 국물 묻은 거죠? 매워서 빨리 가는 거예요 저거.